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남해군 남면의 아름다운 바닷가 해수욕장과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먼저 드론을 통해서 토지 모양과 주변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약 547평,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곳은 조그만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1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곳에 자리를 잡은 토지입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에게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남해 다랭이 마을까지는 약 5.5km 정도, 차량으로는 약 9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토지입니다.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지형의 토지라서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해수욕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에는 신축 펜션이 거의 없는 상태라 토지를 잘 활용하여 펜션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제 걸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부터 매몰 토지까지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몰 토지까지는 보통 걸음으로는 1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곳에 펜션이 있다면 아주 편리하게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제 매몰 토지까지 접근을 하였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아주 천천히 걸어서 이동을 하여도 1분 30초 이내면 매몰 토지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포장도로의 넓이는 차량 진출입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도의 넓이입니다. 아울러 매몰 토지 직선거리 70여 미터, 도보 거리로는 130여 미터 인근에는 해수욕장용 공용주차장이 크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특별히 주차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는 일부만 경작지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나대지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가 남서측 포장로보다는 조금 낮아서 건축 시에는 어느 정도의 성토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547평,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해수욕장까지 도보 1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거리.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